다분한 해였던 것 같아요. 세계선수권에 더불어 YMCA까지 너무 좋은 성적을 냈고 오늘 미스터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최근 우승까지 하게 됐고 그리고 작년보다 한 단계 높은 탑3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무대고 또 이제 저의 소울메이트죠. 유재영 선수가 올해 그랑프리 미스터 코리아를 차지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. 제가 그랑프리 한 것처럼 기쁘고 뭐 저도 그랑프리를 하겠다는 마음을 열심히 했지만 유재영 선수가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.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랑프리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올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 사실 오늘 컨디션은 제가 YMCA 때보다 훨씬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거의 뭐 세계선수권 준비했던 것처럼 만족하고 있습니다. 뭐 오늘 무대가 불만족스러웠던 건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또 특히나 오늘 무대 준비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. 그래서 뭐 무대 조명 다 좋았고 후회 없고 만족스러운 펌핑도 해냈던 것 같습니다. 시즌 계획은 이제 뭐 운동은 사실 어깨 부상이 지속적으로 좀 오래된 상황이라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뭐 MRI 촬영하고 치료를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. 그 기간 동안에 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, 와이프랑 데이트도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또 즐거운 곳에 놀러도 가고 그렇게 좀 가족들에 좀 신경 쓸 예정이고요. 또 내년에 또 저도 뭐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컨텐츠라든지 또 이제 내년에 새롭게 도전하는 세계선수권 70kg급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곧 다시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. 유재영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세계선수권 미스터 코리아 모두 다 도전하고 그리고 단 한 가지 이제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전국체전에서 다시금 보디빌딩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. 그렇게 된다면 전국체전까지 준비해볼 생각입니다. 올해 좀 미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셨다 그러면 내년부터 또 열심히 운동하셔서 개근질닷컴 닭가슴살 많이 드시고 또 유용한 정보들 많이 확인하시면서 부상 없이 득근하는 그런 한 해가 새해가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열심히 운동해봐요. 네. 안녕.